일단은 캠 100 하고요. 캠 100 해주고 자, 실리시드 갑니다. 아 호드 연합이구나. 자, 실리시드 해주고 노노노노노노 실리시드 강 나왔어. 강 나왔어. 진짜 이번에 깬다. 진짜 이번엔 깬. 이번 진짜 진짜 이번에 깬다니까. 진짜로 깬다니까. 이거 보니까 캐리비언 비틀이 좋아. 진짜로 이거 깨고 고민할게요. 이거 깨고 진짜로 깬다니까? 기다려봐요. 사람이 이렇게 못 믿어. 캐리비언 비틀이 가성비가 좋아요. 제가 보니까 가성비가 좋다. 이게 돈이 얼마 안 드는데도 이 정도면 가성비가 되게 좋거든요. 20원 업그레이드 해주고 가자 가자. 되게 가성비가 좋아서 헤이트. 저 싫어한다고요? 아니 이거 진짜로 깨깍 나왔다니까요. 니마 좀 기다려보세요. 지금 이번에 진짜 깰 수 있어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나왔어요. 각 잡았어. 따다단 따다다나. 좋아요. 이거 하나 가고요. 좋아. 이거 2000원짜리 지어주고. 좋아. 보면은 이게 얼마 안 드는데도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단 말이지. 네루비안 지거렛 다음에 지어주면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고요. 좋아요. 뭘 직장이 해요. 이거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세판 했는데. 단단단. 좋아. 하나. 역시 잘 잡는다니까. 그리고 이거 제가 보기엔 네루비안 지거렛 지어서 업그레이드 해줘야겠죠. 다른 타워들 더 나와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우리 얘네가 보니까 마지막 600원짜리 가면은 그게 있거든요. 그거 뭐라 그러냐? 범위 공격이에요. 범위 공격. 그러니까 그 범위 공격으로 공중을 다 잡는 거지. 공중은 몰려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을 것 같죠?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려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야.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려다 보니까 공중으로 스플래시로 바바바바박 잡는 거지. 좋아. 이번엔 깬다. 3트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이번엔 깰 수 있어. 이번에도 못 깬다 그러면은 실리시드 안 해. 이번엔 실리시드가 문제 있는 거지. 이번엔 못 깬다. 실리시드가 문제 있는 거다. 이번에도 못 깬다. 실리시드가 문제 있어요. 오케이. 자, 타이드 클러나 컨트랩션 가면 되겠죠. 컨트랩션 먼저 지어줄게요. 딴딴딴딴딴. 아, 클리어 한번 해보셨어요? 오케이. 컨트랩션 하나 가고요. 뭘로 가셨죠, 그때? 주로 뭘로 가셨을까, 그때? 컨트랩션. 아까 컨트랩션이 중요하시다고 한 거 보니까 컨트랩션을 많이 가신 것 같은데? 기대하신다니. 부담이. 뭐야? 누구 풀렸나? 안 오는 게 있나요? 다 아 여기 있구나. 그쵸? 역시 스플 주는 유닛으로 해야 된다니까. 맞아. 내 생각이 맞았어. 오케이. 맞아요. 제 생각도 그겁니다. 역시 실리지드 잘할. 실잘할. 좋아요. 가봅시다. 자, 실리즈를 잘하는 사람이군요. 오케이, 좋아요. 게스트레이기인 거잖아요. 아, 역시 게스트레이기인 건가? 아, 오케이. 그거 할 바에 데모 난다고요? 아, 오케이. 아니야,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깰 수 있다. 쓰레기여도, 그쵸? 자, 일단은 지금까지는 되게 무난합니다. 이게 에어가 몇 단계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에어가 첫 공중이 10라였나요? 첫 공중이 10라운드였나요? 어허. 사이드 콜러. 자, 네루비안 지거렛 10은? 보너스 골드. 아, 보너스라고? 첫 라운드 공중이 몇 시였 뭔지 기억이 안 나네. 첫
공중이 약간 그 공속 버프 있잖아요. 네루비안 직원엔 나올 때 내 공속이 생기자마자 됐거든. 그러고 보니까 직원의 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어 그래요? 왜? 첫 공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일단 여기다 하나 지어주고요. 네. 아 올리려고 있으세요? 오케이. 스프를 좀 위주로 올리려고요 이번에. 타이드 쿨러 가고요. 자, 얘 일단 버프니까 얘 근데 600원이거든요? 어, 600원인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나는 네루비안 지거렉 2 갑니다. 이번 업그레이드 해주고 지금까지 라운드 쉽잖아요. 어, 지금 미리 태클을 타놔야지 라운드 쉬울 때. 보라님 이렇게 잡고 있고요. 뭐야 이거? 이 나무? 타락한 트리 오브라이프? 어? 공격도 안 해 저거? 어 나는 왜 공격 없어? 어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모르지 별론데? 왜 저거는 이것도 공격이 있어. 데미지가 낮지만. 뭐야 이거? 왜 나는 근데 공격이 없어? 어 이거 뭐지? 아무리 봐도 이...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일단은 이번에 250원짜리 네루비안 지거래 가면 되고요. 이 사람 이렇게 막고 있고 파랑님 뭐야 뭐야 오 되게 오 영웅 두 마리네. 영웅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언데드는. 오 청자 디스라뇨. 제가 언제 디스 제가 언제 디스 했어요. 디스 한 적 없습니다. 어? 제가 물어보 아 일꾼부터 영웅이에요? 어딨어 일꾼? 일꾼이 안 보이는데? 빰빠밤빠밤빰. 아 이게 일꾼인가봐. 듀크 윈서마을. 언제든 좀 독특한 캐릭터구나. 직월에 3을 가야지. 근데 이게 범위 데미지가 나오거든요. 아 데스나이트가 일꾼 맞군요. 오케이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라운드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어 아직까지 막 숨이 막히진 않아요. 여기다가 하나 지어주죠. 어허 이거 하나 지어줘서 좀 막긴 막아야겠다. 잠깐만 공격하냐 저기 멀리 있는 거? 어 공격하네요 다행히. 어 좋아요 좋아요. 이러면 됐죠? 공격하니까 막을 거고 무난하게.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아니 아니에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아직까지 이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다. 헤이스트를 하나 넣어줘야 되나? 아니 이거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응원하니까 뭔가 불안하잖아 갑자기. 일단 이거 업그레이드 이거 저거 가야 돼요. 이거 이번에 네루비안 직거래 3를 가야 돼 빨리. 얘들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 600원이 나 아, 600원인데 비싼데 좀 괜찮으려나? 괜찮으려나? 아 이번에 업그레이드 좀 헤이스트 생기죠. 어 이거 헤이스트부터 챙기죠. 오케이 오케이. 공속이 너무 느려서 문제야 지금 솔직히. 공속 좀만 빠르면은 더 쉽게 잡을 수 있다. 오는 거 다 죽잖아요? 그쵸? 나 헤이스트는 무조건 챙겨야겠죠. 헤이스트 빨로 먹고 사는 거니까 보니까 헤이스트 꼭 챙겨주고 그 다음에 갑시다. 챙겨주고요. 좋아 좋아 좋아. 이거 헤이스트를 미리미리 걸어줘요. 미리미리 60초 지속인데 애들이 일을 안 한단 말이지. 적군이 없으면 걸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해주고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랬었다고? 다행히 해운대 안 갔네. 안 갔네. 해운대는 안 가셨네. 해운대는 안 가셨네요. 일단은 여기다 다 버프 걸어주고요.
좋아요. 일단은 잘 맞고 있습니다. 되게 역시 공속이 중요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 해주고. 클래식님이 고르는 게,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클래식님이 고르는 게 구린타워가 아니다. 클래식님은 잘못이 없다. 이거를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빰빠밤빠밤. 이런 스트리머가 어딨어. 어? 공격 10%는 좀 나중에 올릴게요. 이게 보니까 공격 10%보다는 이건 미 스풀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시청자의 누명을 벗겨주는 스트리머. 캬. 일단은 네르비안 직업의 3 이거 그래 해줄게요. 좋아요. 자 일단은 갑시다. 여기다가 정찰. 따다단단. 야 길 가지마 이 자식들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일단 어차피 나머지는 또 여기 잡겠죠. 좋아요. 예, 이거 됐으니까 이제 600원만 모으면 되거든요. 직거래 3 완성됐으니까. 그쵸? 공중이 그 전에만 안 넣으면 됩니다. 보너스 골드고요. 내가 왜 제가 언제 욕을 했어요? 아니 욕 안 합니다.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깰 거고 욕할 일은 없습니다. 캬. 보너스. 짜다 여기다가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공중 전에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스플래시 데미지가 해주고 이렇게. 일단은 여기다가 해주고요. 뭐야? 아 여기까지 지어진다고? 오. 기다려보죠. 자 뭐야 또 왜 이래. 일단 버프 다 걸어줘. 지금 헤이스트 다 걸어줘요. 미리미리 걸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쿨타임이 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걸어줘요. 지금 미리미리 걸어주고. 아, 근데 아쉽게도 여기에 안 보여요. 얘들 걸었다 걸었다. 오케이 걸었고요. 지금 돈이 조금 남았거든요. 오케이 계속 버프 걸어주고요. 이번에 저기만 나오면 됩니다. 나오면 돼요. 이것만 나오면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거든요. 계속 버프 걸어주고요. 일꾼한테요? 아 일꾼한테도 잠깐만. 일단은 그럼 얘한테도 본인한테도 걸어줘야겠죠. 얘한테도 걸어주고. 뭐 쿨타임 좀 남으니까 일꾼한테 걸어줄 수도 있지. 얘 걸어주고요. 역시 크기가 커진다 걸어주면. 좋아요. 일단은 계속 걸어줍니다. 이거 호드가 오케이. 일단 계속 걸어주고요. 600원 남았습니다. 600원. 윈드러너 윈드루너. 난 공중 아니네 다행히. 오, 이 다음이 공중이라고 하는데요. 좋아요. 난 캐리언 비트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럼 공중을 잡을 수 있겠죠? 좋아 좋아. 공중 이제 캐리언 비트 딱 나왔습니다. 지금 딱 좋아요. 각 나왔고 이러면은 캐리언 비트 나왔으니까 잡을 거야. 캐리언 비트리. 얘가 딜 다 해야 돼. 니가 얘 혼자 딜을 다 해야 된다 지금. 그쵸? 여기 있는 거 업그레이드 해줄 걸 그랬나요? 나 캐리언 비트 두 마리거든요. 두 마리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으려나? 돈이 안 되겠죠? 돈이 안 될 것 같네요. 봅시다. 얘가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죠. 350원. 자 라운드 끝나면은 아 끝나기 전에 일단 버프 다 걸어줘. 버프 걸어줘. 플라잉 뷰티즈 왔습니다. 올게 왔습니다. 올게 왔어요. 자 일단 봅시다. 공중이야. 역시 이거였다. 공중 다 잡았죠 깔끔하게. 다 잡았습니다. 이거였어요. 이거 봐 클래식님 내가 말했잖아. 어? 말했잖아. 클래식님이 이상한 타워를 고른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오케이? 이거였어 바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업그레이드 600원짜리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이거였어 바로. 이 타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쵸? 이 캐리언 비틀이 가장 중요했다. 좋아요. 개좋아요. 종족 개좋음. 인정 개좋음. 개좋네 종족. 아 이거 10원짜리야 이렇게 좋은 종족이었을지 몰랐죠? 좋아요. 이게 10원짜리가 가장 중요했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보면은 얘도 포텐셜 생겼죠. 자, 얘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캐리언 비틀 업그레이드 해주고.
야, 오기도 전에 그냥 캐리언 비트 강력하죠 지금. 좋아 좋아. 어 종료 개좋다. 야 스플래시 데미지 미쳤어요 미쳤어요 지금. 범위 얼마나 돼? 와 범위 이 정도. 야 좋다 이거다 바로 이거였다. 갑니다. 어 좋아요. 캐리언 비트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다음에 뭐 지어야 되냐? 약간 버프랑 얘만 지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공격 몇이야? 아, 얘 공격력 몇이죠? 네, 400. 공격력이 좀 낮긴 해요 솔직히. 그쵸? 공격력이 살짝 낮으니까 많이 지어줘야 돼요 얘를. 그래야지 그걸로 먹고 살지. 그치? 어 그래. 나는 얘도 버프를 하나 더 지어줄게요. 제가 귀찮으니까. 아니 뭘 손가락을 왜 잘라요? 저기요 이상한 소리 하시네. 손가락 왜 자릅니까? 뜬금없이. 아니 진짜 무서우신 분이 손가락 왜 잘라요? 이거 손가락 잘못한 거예요 이게? 손가락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난 다 타워만 짓는데 손가락 탓이라고요? 자, 캐리언 미터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캐리언 미터 업그레이드 600원 남았거든요. 이거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와 강력하다 진짜. 이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오는 거 다 잡아주면 돼. 좋아요. 여기다 얘 지어가지고 잡으면 되겠네요. 어허 다 잡고 있고. 어 이거였어 이거였어. 얘 업그레이드 버프 잘 지어주 잘 해주게 할게요. 얘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업그레이드 해줄 게 많네. 좋아 이번에 얘 이제 버프 생기죠. 자동 시전 해주고요. 영웅 나왔죠 영웅.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야,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어 그래 그래 그 잡아야지 그거를. 그래 그래 그래. 어 깜짝 놀랐네. 아니 영웅을 왜 이렇게 열심히 쳐? 영웅 좀 나중에 쳐도 되잖아. 어? 어 이거 씨. 야 이거 이거 크립트로드 만들어야겠다. 실리 루스트 만들어서 크립트로드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영웅을 묶어줘야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거였다. 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근데 막았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은 여기 600원짜리 업그레이드 했을 생각 하고요. 600원짜리 준비하자. 이번엔 깬다. 이번엔 깽 나왔어. 강 나왔어. 자, 네르비안 워리어 여기 하나 지어줍시다. 네르비안 워리어 오케이. 아직까지 퍼펙이거든요 지금. 좋아요 좋아요. 네르비안 워리어 하나 가지고요. 딴따단 버프 걸어줘. 이런 애들 버프 걸어줘요. 놀지 말고 버프 걸어라 이 자식들아. 버프를 미리미리 걸어줘야 돼요 이런 거. 오케이 오케이 됐고. 네르비안 워리어 업그레이드 500원이거든요 이거. 크리비안 비틀이 나오면 좀을 이렇게 얘네들이 좀 비비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잡을 수 있겠죠 얘네들을. 네르비안 퀸을 먼저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뽑을게 크립트로드. 웹을 앞에 가서 영웅한테 써주자. 오케이. 그래서 계획은 완벽하다. 실행만 하면 된다. 네르비안 킨 또 웹이 있지 않나요? 아 얘는 없네. 오케이. 얘네 두 마리도 업그레이드.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해줘.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얘도 일단 업그레이드. 어, 4에서 600원 하는 거구나. 오케이. 일단은 되게 지금까지는 괜찮거든요. 어, 지금까지는 뭐 무난합니다 진짜. 지금 크립트로드를 먼저 지을게요. 어 느낌이 왔어. 당분간 공중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크립트로드를 먼저 지읍시다. 지금 여기서 크립트로드를 먼저 지어주고 여기다 일단 짓고요. 여기다 지어주고 댐지가 넘.. 아 댐지가 낮아가지고 좀 많이 지어야 돼요. 캐리비언 비트리 데미지가 낮아서 많이 지어야 돼. 많이 이게 조금 그게 아쉬운 타워 약간. 그렇지만 이게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좋다. 1000원짜리 일단 업그레이드 해줄 생각 하고요. 잘 잡고 있죠 지금. 어, 굉장히 잘 잡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오 좋아 잘 잡았고 1000원 지금까지 좋습니다. 지금 몇 라운드죠? 이제 뜰 건데 라운드? 몇 라운드냐 지금? 파랑님 지금 20라운드입니다 지금 플라잉 나왔네요. 잠깐만 얘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급하다 잠깐만.
어, 잘 잡죠 역시. 오, 잘 잡아. 진짜 좋아. 어, 좋아요 좋아. 공중만 다 잡으면 솔직히 놓칠 라운드 없거든요. 그쵸? 공중만 다 잡으면 놓칠 라운드는 없다. 이번에 깬다 진짜. 이번에 깬다. 오케이. 와 좋아. 이번에 깬다. 이번에 각 나왔어요 진짜. 진짜 각 나왔어. 진심이야 이거. 어 좋아. 3트만에 깼네. 아 너무 이지하잖아. 일단은 1000원짜리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업그레이드 해주고 얘 그러면 보스 나오면은 이제 얘가 여기서 웹을 걸어줄 수 있겠죠? 바로 그거지. 따다단. 그리고 얘는 업그레이드가 있고요. 3번 가지고 웹을 일단은 켜놓지 마. 어 이러고 있고 로커스트 한번 써봐라. 로커스트 그냥 미리 한번 써보죠.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따단따단. 좋아. 홀드 해놓고 되게 좋습니다. 왜? 유닛이 되게 골고르네. 따단따단 따단. 좋아요. 원시 그 다음에 슬슬 이제 어 크랩쇼 크롤러 이거 하나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타이드롤러. 그 다음 뭐짓냐 쟤도. 네루비안 워리어 짓지 않았나요 제가? 브루드마더 제가 안 지었나요? 브루드마더 하나 지어주죠. 오케이 이렇게 지어줍니다. 브루드마더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타워 뭐든지 하나씩 지어주는 게 또 이게 또 그런 맛이 있으니까 타워 하나씩은 다 골고루 지어줄게요. 자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좋아. 얘는 일단 앞에 있어야 돼 무조건. 앞에서 일단은 때려주고. 좋아. 선빵 때려주는 거지 니가. 3200. 어우 사거리 1800이나 되네 얘. 되게 좋네요 사거리 1800이나 되면. 좋아. 잘하고 있고요. 보면은 캐리언 비트를 하나만 더 지어주죠. 뭔가 딜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니까 캐리언 비트를 하나 더 지어주는 거지. 얘 업그레이드 해주고 얘는 됐고. 어 얘도 업그레이드 해줘요. 그 다음에 뭐 있니? 어 얘도 업그레이드 해줘야겠죠? 어 얘 웹 써주고요. 오케이 됐어. 지금 좋습니다. 좋아요. 보스 아직 안 나왔고 보스 라운드가 몇 라운드인지 궁금하네요. 이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고. 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다. 웹 여기도 있고요. 브루드마더 웹 스피너 1700. 얘 1500이건 1500? 1500이면 여기까지 공격이 되나요? 한번 보죠. 여기까지도 잡네. 여기는 공격되니? 이쯤은 공격. 아 여기가 아니구나. 어 여기 여기도 공격되네. 사거리 되게 좋네.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캐리언 비틀로 간다. 캐리언 비틀로 지어주고 여기 캐리언 비틀 지어주고요. 이렇게 지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어주고. 살짝 이제부터 좀 빡세네요 보니까. 어 길막 살짝 와리가리 해주면서 일로와 이 자식들아. 내가 잡아주고요. 이번 이제부터 슬슬 좀 빡센 기운이 있네. 헬스크린 오케이 됐고 얘는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업그레이드 그리고 그러면은 워리어 네루비안 워리어를 하나 더 지어서 어 버프를 더 걸어주는 거지. 그리고 아나크니드도 해가지고 버프 더 걸어주고. 오케이 계획은 충분하다. 계획은 잘 세웠어. 작전은 좋다. 실행만 하면 돼. 네루비안 퀸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좋아 잘 잡고 있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얘도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어 발리스타가 나왔네. 됐어. 얘는 일단은 번식 눌러주고요. 얘도 업그레이드 해줄 생각하고 예 버프 먼저 해줘야겠죠. 어,
버프 먼저 해줍니다. 버프 하나 해주고 업그레이드 살짝 해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공격력 향상 타워에 공격력 50씩밖에 못 올려? 아 50씩이면은 캐리언 비틀한테는 성능이 되게 좋은데요? 캐리언 비틀한테는 되게 좋은데 성능이? 공격 속도 향상도 되게 좋다 성능이. 오 일단은 헤이스트 걸어주고요. 일단은 공격력 50씩 올라간다고 하니까 봐봐요. 캐리언 비트를 위한 업그레이드네 이게. 아 공격력을 올리는 거였습니다 이게. 캐릭이 사거리는 충분하거든요 1500이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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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요. 저는 일단은 600원짜리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캐리언 비트를 위한 업그레이드가 이거였구나. 공업만 해줄게요 저. 어허 오도한다 말리래.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일단 캐리언 비트를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어우 야 캐릭 진짜 좋네. 여기다가 웹 걸어줘요. 어 죽어 이 자식아. 보스를 일단 늦게 가게 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웹도 걸어주고요. 어 계속 웹 걸어줘요. 12초 동안 묶거든요. 어 12초 동안 묶기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못 움직이게 할 수 있죠. 12초 동안 묶기 때문에 일단 못 가 이 자식아 너. 얼른 와. 어 이게 오면은 오면 됩니다. 이제 오기만 하면 돼. 오기만 하면 된다 이제 와라. 못 움직이네 아예. 웹 걸면은 계속 거니까 보스가. 오 바로 이거였다. 오케이 좋아 죽어 이 자식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딱 좋네요. 어 보너스 골드고요. 이 업그레이드 해주고 600원짜리 업그레이드 해주고. 클리어각 나왔다 진짜. 지금 30라운드 했나요? 31라운드 했네요? 어허 일단은 이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라운드 또 나오니까 확인해보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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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리고 이제 인구를 다 써서 건물 공격 업이나 사정거리 업 이런 거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번에는 사정거리 업 해주죠. 그러면 사정거리 업 해주고 다음에 공업 해주고요. 공격 속도도 괜찮나요? 50% 공격 속도도 괜찮은 것 같고. 공중 나왔다 공중 나왔다. 나는 로커스트는 지금 쿨이네. 어 한번 봅시다. 공중 녹는 거 봐. 이거였다 이거였다 바로 이거였다. 공중도 그냥 다 잡습니다. 너무 이지하잖아 이거. 아 너무 이지한데? 아 이거 너무 쉽네 게임이. 아 자 이거 가고 공격 속도 올려주고요. 좋아 좋아 공격 다 잡았죠? 어 빨강님도 다 잡으셨네요. 잘하고 계시고요. 33라운드구나 이제. 좋아 좋아 보스만 없으면은 어 문제 없습니다 이거. 살짝 보스만 살짝 조심할 생각 하고요. 버프 걸어줘 너한테. 애들한테 버프 일단 미리미리 걸어줄게요. 포텐셜 애들 왜 안 걸었냐? 포텐셜 걸어줘 얘들아. 걸어주고 일단 공격력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하고요. 타원 이 정도나? 이 정도에서 그냥 막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어 타원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어 그렇지 않냐? 공속이나 공격력 공격력 업그레이드. 근데 업그레이드 너무 비싸졌다 저거. 역시 공중 녹죠. 어 녹아요. 진짜 좋다. 너무 좋잖아. 오케이 자 사거리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공격력 업그레이드 또 해주고. 이게 사정 공격력이 원체 낮아가지고 공격력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얘가 버프가 공격력도 10% 올려주잖아 그쵸? 어 맞아. 한두 마리 놓치시나요? 어 다 잡겠다. 한 대만 더. 아이고 한 마리 놓치셨네 까비. 37라운드 여기서 이제 뭐 가냐? 여기서 크립토로드 캐리미안 비틀. 만약에 뭘 갈려면은 식량을 먹어야 되거든요. 식량을 먹을 바에 500원이나 들어. 500원을 먹을 바에 그냥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게 좋겠다. 업글 공업 해줍니다. 공속 1000원 사정거리는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기 너무 비싸고
공속이나 공격력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좋아 좋아. 어 잘하고 있죠. 여기서 일단은 공속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영웅 같은 건 없지. 일단 1번 해놓고 얘 2번. 업그레이드는 일단 다 끝났거든요. 업그레이드는 다 끝나서 딱히 뭐 다른 거 할 거 없고. 얼라이언스 스컬지 스럴. 와우 미쳤다. 되게 간지나는데 캐릭이. 영웅들만 모아놔서 그런가 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이번에 공격력 업 해주고요. 사정거리. 사정거리 지금 몇이냐? 1600. 뭐야? 1600이야 아직도? 얘는? 50씩 늘어나나 사정거리가? 두 번인가 해준 것 같은데? 100씩 최대 5레벨까지. 공속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공속. 공속이랑 공업 해주는 게 효율이 가장 좋아요 지금은. 따다단 따다단. 오 데미지 봐. 좋아 좋아 좋아. 공격력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지상은 어차피 웹이 있기 때문에 한두 마리 흘리는 거는 괜찮아. 공중 나왔다. 공중. 공중 어차피 다 잡을 거죠 스플래시로. 어 좋아요. 다 잡아주고. 다 잡아주고. 살짝 이제 불안한 감이 살짝 있긴 한데 어차피 사정거리도 길거든요. 사정거리 길고 공격업 해주고. 좋아 좋아. 나 한 마리도 안 흘렸어요. 자 빨강님이 일단 보라님이랑 보라님 같은 경우도 뭐 묶어주는 게 있나. 아 피닉스 보소 여기 지나갈 때 다 잡나요? 어? 보라님 죽었다 이거. 보라님 사망? 아이고 보라님 죽으셨네. 보라님 죽어버리셨네요. 아까 전에 클리어 하신 분인데. 좋아 제가 일단은 제가 대신 클리어 해드리죠. 따다단. 얘 사거리 몇이냐? 1650. 아 50밖에 안 올라가네 사거리. 어, 사정거리 50밖에 안 올라.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요. 잠깐만. 야야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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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얘들아. 웹. 야야야 잠깐만 이제 와서? 아니 여기서 갑자기 이런다고? 잠깐만 얘들아. 좋겠다. 제발. 얘 웹으로 묶고요. 자 로커스트 웜 써주고. 씨. 오 야 막았어. 야 씨. 웹 써 이제. 웹 써. 앱 쓰고. 야야야 지금 어딨어 지금. 어 야 여기 왔다가. 아니야 이거 지워봐. 이거 실루시드 많이 해가지고 웹을 더 쓰게 해야 돼. 지금 그게 관건이다 지금. 웹 계속 써주고요. 어 못가게 못지나가게 막아요. 못지나가게. 어 좋아 깜짝이야. 이제 와가지고 그런 말도 안되는. 어 됐죠. 어 막았어. 웹이 보니까 얘는 쿨타임 몇이냐? 잠깐만 웹이 성능이 다 다른가 봐. 아닌데? 똑같은데? 일단 쟤 잡고 얘 잡고 얘 잡고요. 어 위험했네? 깜짝 놀랐네 진짜. 마인 지었지. 일로 와봐. 제가 여기서 어 크립트 로드죠. 크립트 로드 지어서 그냥 세 마리 다 크립트 로드로 가자. 공중 좀 잡아줄래? 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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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잡아 잡아 잡아. 잠깐만. 아니겠지 설마? 어, 막았어 막았어. 어, 막았죠? 얘 피 많으니까 피 많은 얘만 잡아주고요. 아이고 아이고 됐어. 한 마리 놓친 거 괜찮아. 한 마리 놓친 거. 자, 얘네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업그레이드 다 해주고. 나왔냐?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얘도 업그레이드 해줘. 마인이 모자라? 오케이. 해줄게. 실리시드 마인. 깔아주고요. 업그레이드 해줘. 공 사정거리. 공격속도 일단 업그레이드 해주고. 마인 일단 짓고요. 얘는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1000원. 잠깐만. 야야야야야. 길막해.
불막해. 아니 아니 잠깐 나와봐 웹 로커스 써 얼마 안 남았다고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웹 써 아 웹을 써야 된다. 이게 웹이 중요해. 웹 어 진짜로 이게 중요해. 됐어. 다 막았어. 어 다 깼어요 지금. 어 깼어 어 웹이 있으면 막을 수 있다. 오케이 웹으로 막습니다. 이거 옷 그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웹 일단 해주고 어 됐어 두 마리 다 나왔기 때문에 어 됐어요. 아이고 깜짝 놀랐네. 순간 망하는 줄 알았네요. 어 좋아. 이 웹이 되게 중요하네. 다 묶어놔야 되네. 이제 지상 라인이 갑자기 세지. 한순간 세집니다. 한순간 지상 라인이 한순간 세져가지고 웹으로 묶어놓고 때려야 되는 거예요. 자 크립트 로드가 좋네.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 이번에 실리시드 마인 준비할게요. 어, 나오면은 저거 해줄 생각하고 일단 외부로 다 묶어버려. 입구에서부터 묶어버리는 거지. 오기도 전에 묶고 로커스 하나 써줄게요. 로커스 하나 써주고 길막해 길막 못 가게 다 묶었어요 거의. 어허. 얘들아 잘 묶어놓고 이거 움직이는 데 다 잘 묶어라. 이렇게 계속 외부로 묶어주고요. 잠깐만 여기도 와. 여기 와서 묶어주고 자 있냐 크립트로드 가줄게요. 야야야 저거 한 마리 놓치는 거는 얘가 오면 돼요. 얘가 어 너 와 웹을 여기 써줘. 아니야 왜 이래 웹 여기다 쓰고요. 어 1대1 싸워라. 웹 자동시전 해놓고요. 와 빡세다 갑자기 빡세졌어. 얘를 또 시리시드 마인하고 인구수 늘려줘요. 야 다 웹으로 걸어. 와 빡세다 갑자기 빡세져서 이렇게 빡세지기 있어 갑자기. 일단은 여기 가고 다 일단 웹 시전해놔요. 로커스 하나 하고 좋아 얘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지금 남은 거 공속 있죠? 공속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아 왔다 보스 웹 해놔. 웹 시전 가고요. 아, 보스 나와가지고 그냥 라인이 좀 약하구나 이번엔. 오케이 깼어 아이고 고생했어. 자 일로 끌고 와서 타워들이랑 같이 칩시다. 같이 일로 끌고 와. 같이 치면 금방 잡으니까. 오케이 됐고 깼다. 아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오케이 승리 후 이겼습니다. 깼어요.